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물풀의 나뭇가에 이 개나리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월 중순을 접어들면서 요 말리화 종류들이 제일 먼저 피기 시작했죠. 피기 시작했고, 말리화와 함께 조금 있으면 산개나리도 피고, 개나리도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개나리도 꽃이 피게 되는데, 이렇게 말리화나 장수말리화는 개나리에 비해서 꽃이 한 열흘 정도 빨리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개나리가 꽃이 피기 전에 말리화 종류들이 꽃이 피는데, 사람들은 이 말리화의 꽃을 보고서 말리화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리화라고 하지 않고 이것 말리화를 모두 다 개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와, 저기 샛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 하고서 카메라 꺼내서 사진 찍기 바쁜데, 사실은 말리화나 장수말리화이지 개나리가 아니다. 거기다가 산개나리까지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오늘 개나리 사진을 꺼내 가지고 말리화, 장수말리화, 산개나리 요네 종류의 나무들의 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흔하게 만나게 되는 개나리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를 보면, 개나리는 보통 4월 5일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만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식목일 근처에 가면은 개나리들이 만개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장수말리화나 말리화는 개나리에 비해서 꽃이 한 열흘 정도 빨리 핀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이미 요 말리화나 장수말리화는 꽃이 피고, 그 뒤에 개나리가 핀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개나리를 보면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휘어져서 요 가지가 아치형으로 휘어서 땅으로 축 처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나리죠. 그런데 요 장수말리아를 보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치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꽃장 전부태처럼, 가운데 있는 줄기가 전부태처럼 고추 섭니다. 이렇게 고추 서서 똑바로 서서 올라간다. 이렇게 똑바로 서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래서 나무의 모양이 똑바로 서서 올라 있는 것이 장수말리아이고, 말리화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지만은 장수말리아에 비해서는 약간 희기는 합니다만은 개나리에 비해서는 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말리화입니다. 그래서 이 개나리와 장수말리화와 말리화는 나무의 수형, 나무의 모양을 보고서 가지가 축축 처지면 개나리이고, 가지가 축축 처지지 않고 위로 치솟고 있으면 말리화다. 일단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일단 대충 구별이 됩니다. 대충 구별이 되는데, 개나리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요 가지 하나에 꽃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 보면 가지 하나에 꽃이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꽃이 아주 많이 달린다고 하는 것이 개나리죠. 이렇게 개나리인데, 여기에 비해서 이 말리화를 보면 말리화는 가지에 꽃이 달리는 숫자가 엉성합니다. 듬성듬성듬성 이렇게 달려 있죠. 개나리는 여기 촘촘하게 그냥 다닥다닥다닥 많은 꽃이 피는 데 비해서 말리화는 듬성듬성듬성. 그래서 꽃이 화려하지가 않죠. 화려하지가 않고 멀리서 보면 저거 개나리일까 하고 좀 의심이 가는 것이 바로 말리화. 그래서 꽃이 듬성듬성 핀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리화인데, 장수 말리화를 보면 또 헷갈립니다.
장수말리아를 보면은 개나리보다가 꽃이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듬뿍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지에 잔뜩 많이 달려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장수말리아입니다. 근데 장수말리아의 꽃 하나를 보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꽃 하나를 보면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요 부분 꽃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길쭉한 타원형 형태여야 되는데 여기 위쪽에 가서 여기 요렇게가 뒤로 이렇게 말려져 있습니다. 뒤로 젖혀져서 또르륵 말린다 하는 요런 그래서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요것이 비틀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꽃을 개나리나 말리와나 장수말리아는 꽃이 통꽃이죠. 여기가 통꽃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이 나팔꽃처럼 붙어 있죠. 그래서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뿌리 한자로는 화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뿌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뿌리의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넷으로 갈라지는데 그 깊이가 아주, 꽃뿌리 통부에 비해서 갈라진 갈래 조각의 길이가 훨씬 더 길게 깊이 파져서 네 갈래로 갈라진다. 그런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꽃잎이라고 말하던 요 꽃뿌리 갈래 조각의 끝부분이 꽃뿌리 갈래 조각의 가장자리 부분이 뒤로 젖혀져서 서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비틀린다. 비틀리는 것이 말리화 앞에 장수자를 붙여줘서 장수말리아라고 합니다. 여기 장수가 뭡니까? 요 장수의 뜻이 뭡니까? 요 장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명이 길면은 장수한다 그러죠. 그거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장수는 북한에 있는 황해도에 장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 아니고 마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수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장수라고 하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말리화이기 때문에 장수말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장수말리아는 꽃뿌리 조각이 이렇게 뒤로 젖혀져서 뒤로 젖혀져서 이렇게 또르륵 말리는 것처럼 돼서 비틀리는 것이 장수말리아인데 비해서 말리화를 보면은 그 꽃의 꽃뿌리 조각이 조금 전에 하고 다르죠. 조금 전에 하고 다르고 요 길이도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요 그래서 꽃뿌리의 지름도 3cm 정도.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요 원형의 지름이 3cm 정도로 좀아요 길이가 꽃뿌리 길이가 짧으면서 요 꽃뿌리 갈래 조각이 요 뒤로 말리지가 않고 비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꽃이 좀 단정하고 모범생이죠. 모범생 스타일의 아주 예쁜 꽃을 핀다 하는 것이 바로 장수자를 뺀 말리화입니다. 여기서 말리화라고 하면은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은 요 말리라고 하는 것은 십리, 백리, 천리, 만리.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을 말하는데 향기가 만리까지 퍼진다라고 하는 뜻으로라고 말리화라고 붙여졌다고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지만 사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말리화는 향기가 개나리도 마찬가지지만 개나리나 말리아나 장수 말리아나 할것 없이 요 향기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를 대고 맡아봐야 거의 향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미미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말리까지 향기가 난다고 인터넷에 퍼졌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말리아는 그 멀리
천리만리 할 때 그 만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 요 꽃도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 부분이 꽃뿌리 통부가 되고 꽃뿌리 통부에 갈라진 갈래 조각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 꽃뿌리 조각이 이렇게 뒤틀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만리화하고 장수만리화는 꽃뿌리 조각에 뒤틀리지 않느냐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숫자가 아까 말했듯이 장수만리화는 엄청 많은 꽃을 피는데 반해서 만리화는 꽃이 듬성듬성 달린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만리화와 장수말리아는 꽃이 피었을 때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개나리는 이렇게 가지가 아래로 휜다. 휘어서 아치형으로 휘는데 이 꽃도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갈래 조각이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것이 비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말리화나 개나리나 같습니다. 개나리나 같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나리나 말리화나 개나리나 말리아나 장수말리아나 할 것 없이 꽃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죠. 우리나라 토종입니다. 그래서 개나리도 우리나라의 토종이기 때문에 학명에도 보면 포르시티아 코리아나에서 학명에도 우리나라 것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고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것을 개나리의 학명에도 들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산개나리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요 산개나리는 서울의 북쪽에 있는 북한산이죠. 서울의 북쪽에 도봉산 우이동이 있는 북한산에서 이 개나리를 처음 발견을 했기 때문에 북한산 개나리라고 하는데 요 산자를 북한을 빼버리고 그냥 산 개나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로 우리나라 북한산에서 처음 발견된 개나리이고 말리화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요거 우리나라 꽃을 요거 한국의 꽃이다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말리화이고 장수말리화는 아까 말했듯이 황해도 장수지방에서 요 말리화를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산개나리라는 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산개나리의 꽃을 보는 순간에 개나리꽃하고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산개나리의 꽃을 보면 산개나리의 꽃은 요 갈래 조각이 넷으로 갈라진 것은 개나리나 말리아나 똑같은데 요 폭이 요 갈래 조각의 폭이 좁아서 마치 붓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것 같다. 선을 그어서 이러한 모양을 선형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줄꼴이라고 합니다. 한자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는 줄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상태로 여기 아래나 위나 중간이나 할 것 없이 이 폭이 같고 좁고 길게 된 이러한 것을 줄꼴의 꽃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산개나리인데 말리화는 보면은 그 모양이 이렇게 타원형에 가깝죠. 타원형에 가깝다. 그리고 장수말리화는 비틀린다. 장수말리화는 이렇게 비틀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개나리는 거기에 비해서 산개나리에 비해서 요 폭이 넓어졌죠. 넓어지고 요 모양이 달걀꼴에 가까운 끝이 길게 뾰족한 달걀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개나리인데 산개나리는 그 모양이 줄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꽃뿌리 조각의 모양이 줄꼴이라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새 나무들은 지금
개나리나 말리아나 장수 말리아나 산개나리나 할 것 없이 요 세 나무들은 꽃의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꽃을 보면 꽃이 요런 꽃과 요런 꽃 두 가지의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꽃밥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꽃밥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보면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의 암술이 이렇게 보이는 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암꽃, 숙꽃 그러는데 이거 암꽃, 숙꽃이라고 부르면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고 요것을 요 꽃뿌리 조각들을 떼어내고 보면은 요런 모습의 암술과 수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꽃밥이 있었던 것은 요 끝에 있는 꽃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꽃밥이 이렇게 요게 하나 요쪽에 하나 해서 두 개의 꽃밥이 있고 수술대가 길게 올라와서 꽃밥이 하나씩이 달려서 두 개의 꽃밥이 있고 그 수술대 길이 보다가도 훨씬 짧은 암술대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대이고 여기 요 윗부분이 암술머리인데 암술대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암술대의 길이가 수술대의 길이보다 훨씬 짧다. 그래서 요 암술이 짧다. 그래서 짧을 단자를 써서 단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자는 기둥인데 이러한 기둥 주자인데 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꽃에서는 요 주자는 바로 암술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암술대를 의미하는데 암술대의 길이가 주자는 암술대니까 암술대의 길이가 짧다. 단자를 써서 짧다. 그래서 이것을 단주화라고 하고 이 사진에서는 암술대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다. 길고 수술대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짧다. 그래서 이 꽃하고 반대의 형상을 띄고 있죠. 그래서 암술대의 길이가 길다. 장자. 길장자를 써서 암술대의 길이가 길다 해서 장주화라고 하고 이것은 단주화,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장주화, 이렇게 단주화와 장주화가 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주화를 암꽃이라고 하고 단주화를 숙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 이 장주화나 단주화나 할 것 없이 두 꽃 모두 다 쌍성꽃이죠. 양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꽃이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쌍성꽃이기 때문에 요 꽃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요 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개나리는 그 능력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열매가 그야말로 어쩌다가 꽃이 한 몇백 개가 있으면은 겨우 한 개 정도 열매가 맺히든가 말든가 아주 귀하게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요 꽃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양성화이고 꽃이 요 꽃들이 모두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맺지 못하냐면은 이 개나리는 씨앗을 뿌려서 발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번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 씨앗을 받아가지고 조금 아까 몇백 개의 씨앗이 하나 열린다고 했는데 몇백 개의 꽃에서 씨앗이 하나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씨앗을 받아서 한 100개 정도의 씨앗을 뿌리면은 발화가 되는 것이 한 두 개 정도랍니다. 그래서 2% 정도의
발화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씨앗으로 번식하는 한다는 것은 감질나서 못하죠. 이거는 씨앗으로는 번식을 못하고 요 개나리들은 바로 요 가지를 꺾어 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땅에다 묻어주면은 바로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를 땅에다가 휘무지한다 그러죠. 휘무지하면은 묻어주면은 땅에 닿는 부분에서 여기 땅에 땅에 닿으면은 여기서 또 뿌리가 내리게 된다. 그래서 삽목이나 휘무지 형태, 꽃꽂이나 휘무지 형태로 이 개나리는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나리의 꽃을 보기 위해서 언제나 삽목이나 삽목이나 휘무지를 해주기 때문에 개나리는 힘들여서 이 씨앗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를 만들 필요도 없고 씨앗을 만들 필요도 없을 만큼 개나리들은 현명해졌죠. 현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해주는데 못하러 이거 어렵고 힘들게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맺어야 돼. 아, 우리 그거 안 해. 안 해도 사람들은 우리들을 다 번식시켜 줄 거야 해서 번식을 사람들한테 맡겨버린 것이 바로 개나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류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날 지구가 폭삭 망해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된다면은 개나리는 스스로 번식을 못해서 종족 번식을 하지 못해서 개나리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나리입니다. 그렇다면은 개나리는 사람들이 번식을 시켜줬는데 이 산개나리나 말리화나 장수말리화는 이 자생 상태로 열매를 잘 맺습니다. 열매를 잘 맺어서 우선 말리화를 보면 말리화도 꽃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주화가 있고 단주화가 있고 다 마찬가지로 이 꽃들은 모두 다 쌍성꽃이고 양성화이기 때문에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 꽃이 피었던 만큼이나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는데 이 열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쪽에 하고 이쪽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이 까만 줄이 하나가 보이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까만 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복봉선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복봉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복봉선을 따라서 이 열매가 다 익어서 익게 되면은 이 복봉선을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갈라져서 이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자기 혼자서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이것을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 삭과라고 합니다. 이 길이가 1cm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삭과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개나리나 말리하나 장수말리하나 똑같이 삭과의 형태를 하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말리화이고 장수말리화도 또한 마찬가지로 요 열매가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서 씨앗이 튀어나오는 튀는 열매다. 삭과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씨앗은 이렇게 생겼는데 씨앗은 갈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러한 모습의 씨앗이 요 속에 들어있어서 요 씨앗은 사람들이 번식을 시켜주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씨앗을 퍼뜨려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자동적으로 열매가 터져서 씨앗을 퍼뜨릴 수 있어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수 말리화하고 또 말리화입니다. 그리고 산개나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산에서 발견된 산개나리도 마찬가지로 튀는 열매이고 이것도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꽃의 모양으로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산개나리는 꽃잎을 보고서 금방 알 수 있고 또 말리화는 요 듬성듬성 핀다고 하는 꽃이 듬성듬성 핀다는
것으로 말리아를 금방 구별을 해낼 수 있고, 장수 말리아는 엄청나게 많은 꽃을 피면서도 꽃잎이 뒤틀린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장수 말리아를 쉽게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꽃이 피었을 때는 꽃으로 구별이 되는데, 꽃이 없을 때는 잎으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나리는 봄에 처음에 잎이 돋을 때는 이러한 타원형 형태의 이러한 잎이 돋아납니다. 이렇게 잎이 마주 달리죠. 두 개의 잎이 서로 마주 달리면서 잎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열리는데, 요 잎들이 여름이 되면은 요 잎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잎이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개의 잎이 있었는데, 한 개의 잎에서 이렇게 결각이, 여기 깊이 결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결각이 이렇게 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결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각의 깊이가 이렇게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얕게 갈라지다가, 중간 정도 갈라지다가, 나중에는 깊이 갈라져서 끝판에는 거의 자루에, 입자루에 엽축이라고 하죠. 입줄, 아, 요, 엽축에까지, 여기에까지 이렇게 깊이 파진다. 이렇게 해서 잎이 세 갈래로 깊이 갈라진다. 잎은 단엽이라고 하는 혼잎이죠. 혼잎이면서 세 갈래로 깊이 갈라지는 잎이 여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나리입니다. 이렇게 개나리는 잎이 여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잎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개나리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개나리는 잎이 갈라지지 않고 잎이 이렇게 달걀 꿀입니다. 잎이 달걀 꿀이다 하는, 조금 전에 개나리는 타원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였지만은, 요 산개나리는 달걀 꿀에 가까운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화도 또한 마찬가지로 잎이 달걀 꿀이다. 그래서 말리화의 잎과 산개나리의 잎은 달걀 꿀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산개나리의 잎은 만져보면 약간 얇습니다. 두께가 얇아서 약간 보들보들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산개나리인데, 말리화는 만져보면 혁질이죠. 가죽질이라고 하는 혁질이기 때문에 만져보는 순간에 두툼하다, 잎이 두텁다, 두껍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말리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장수 말리아도 말리아와 똑같습니다. 장수 말리아도 말리아처럼 두꺼운 혁질, 가죽질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잎의 두께로 말리아와 산개나리는 잎의 두께로 일단 구별을 해놓고, 산개나리의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뒷면에 털이 있습니다. 여기 잎의 뒷면인데, 잎의 뒷면에 여기 중심맥이 있고, 여기 중심맥이 쭉 올라가고, 중심맥에서 이렇게 견맥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러한 중심맥과 견맥의 위에 털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털이 있으면은 이것을 산개나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말리화는 털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매끈하죠. 여기 중심맥이나 견맥이나 보면은 털이 전혀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리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장수 말리화는 그 뒤에 잎의 뒷면에 털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듬성듬성듬성듬성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털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요게 장수 말리아입니다. 그래서 장수 말리아는 털이 있되 많지 않고, 그냥 말리아는 전혀 없고, 산개나리는 털이 많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새나무는 잎이 비슷하지만 새나무는 잎의 뒷면을 보고서 또 구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나리를 보면은, 개나리에는
개나리 종류들은 모두 다 오늘 펼쳐본 나무들은 모두 다 물풀의 나뭇가들인데,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이 여기 달리는데, 그러니까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의 요 부분에서 이렇게 잎이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두 개가 마주 달린다고 했죠. 바로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이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달리는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가 있습니다. 여기 잎자루의 아래에 갈색 부분에 이렇게 뚱뚱하게 튀어나오는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이렇게 뚱뚱하게 튀어나온 것을 우리들은 엽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엽이라고 하는 것은 잎을 말하는 거죠. 잎의 침, 베개다, 그런 뜻입니다. 잎의 베개다 해서 엽침인데, 잎자루의 아래쪽이, 요 잎자루의 아래쪽 요 부분이 뚱뚱해지거나 튀어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엽침이라고 하는데, 물풀의 나무과 식물들에서 이러한 엽침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개나리인데, 개나리의 가지를 여기 어린 가지나 가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잘라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됐는데, 이렇게 가지의 속, 이것을 골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 부분을 골속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수라고 합니다. 수우미양 할 때 그 수인데, 한자는 다른 한자를 써서 수라고 하는데, 이 수의 속이 비어서 여기가 뻥 뚫려서 뻥 뚫려 있다. 뻥 뚫려서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 바로 개나리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 개나리는 그 속이 뻥 뚫려져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이 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요 골속이라고 하는 수가 하얀색이다. 이렇게 흰색의 골속이 차서 이렇게 계단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다리 모양이나 계단 모양으로 사다리 모양이나 계단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개나리죠. 산개나리인데 그 색깔이 흰색이다. 거기에 비해서 말리화 종류들은 그 모양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갈색의 수, 골속을 가지고 있는데, 갈색의 골속도 마찬가지로 계단 모양이다. 이렇게 갈색이면은 말리화이고, 장수 말리화도 마찬가지로 말리화이기 때문에 가지의 골속이 갈색이다. 갈색이고 계단 모양이거나 아니면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색이면은 말리화 종류이고, 요 말리화도 갈색이고, 산개나리는 흰색이다. 반면에 개나리는 가지의 골속이 텅텅 비어서 뻥 뚫려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이 나무들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